안녕하세요. 스토리 팩토리 스토리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62년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국 민정시찰을 다닌 박정희 국가재관 최고의장의 민정시찰 그 영상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구청명과 동고면의 모범부락 그리고 농촌학교 등을 시찰을 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농정책의 3대 목표로서 농산물을 정산함과 동시에 그 가격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또 팔 곳을 넓게 마련해 주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찰은 군사정부가 지금까지 지방 농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온 영농 자금의 방출 재건 운동을 통한 정신적 지도 등의 정책이 과연 농촌에 침투되어 농민들이 군사정부의 혜택을 과연 얼마나 받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참다운 여론을 직접 수집하는 데 있었습니다. 2월 13일 아침 서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본격적인 지방시찰길에 올랐습니다. 청주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은 충북도지사로부터 도정 브리핑을 들은 다음 농협 충북도 지부와 청주 연초공장 등을 시찰했습니다. 연초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촌 지급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농협조합장을 지정하고 군사정부는 과기행정이니 전락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2월 14일 아침 충남 도청에서 윤 도지사로부터 도의 정책을 청취한 박정희 의장은 창고에 쌓여있는 구호, 양복은 빨리 배고픈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명령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알선도 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13,620 서산 간척지대 개관은 농림부가 차관을 얻어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걸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정한 현 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므로 차차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전의 국내 특수공장의 하나로 자동차 선박 부속품이 농기구를 생산하는 대전시의 아연공장을 시찰하고 시설 내부를 두루 살피며 공장의 종업원들을 격려하고 국산품 해외시장 개척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해외 공간에 지시했고 민간 교섭단체 파견이 계속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유망한 공장을 위해 힘껏 일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 공장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기증했습니다. 오후 4시에 부여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말단 직급의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혁명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 시찰에서 박정희 의장은 국립박물관보다는 하루속히 농촌이 부흥하고 전락농가를 없애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의장은 양곡 가격을 예전보다 앞당겨 시정할 것이며 정부 매입이 양곡 가격을 먼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천을 통해서 분쟁을 정확히 알고 국민의 참다운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바꿔가며 수시로 예고 없는 시찰까지 감행한 박정희 의장은 이날도 돌연 예정에 없던 부여군 석성면을 시찰했는데 전략농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 석성면의 면장을 질책하고 견책했습니다. 다음은 2월 15일 정옥 전주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은 도중에 현황 계획을 듣고 우수한 지방 공무원은 중앙으로 진출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특수 농작물 장려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 계획을 지금의 100배 이상으로 추진 중이니 전라북도의 특수성을 살려 농업을 기계화해서 대대적으로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16일 아침 녹화 사업 촉진 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은 대체로 국민의 재건 의혹에 불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 여기서 연설을 잠시 듣겠습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일체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국가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주시 호암부락을 시찰했는데 농가의 아궁이와 화장실 등을 둘러보고 또 이 담벼락 등을 만지면서 농촌이 하루속히 부흥해야 한다고 걱정하며 부업 장려를 강조한 다음 전랑농가 대책에 있어서는 특히 노동력이 없는 구호 대상자를 영구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박정희 의장은 이 농민들이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민 스스로 자립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그 무보수였던 이장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2월 17일 전남도 광주를 시찰했습니다. 이 광주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은 전남 도청에서 도지사로부터 도정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미국 담보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농촌 기도체제에서는 농협과 사회위치 클럽 등 각종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호남지역 농산물 가공 처리를 위한 가공 공장을 많이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무대를 방문했습니다. 상무대 연병장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우월감이라든지 특권적인 그런 이식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는 몰지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군인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2월 17일 오후 남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빈농부락을 시찰했습니다. 여기서 박 의장은 향토 재건을 위한 계획으로 특히 아궁이와 하수도 지금 개량이 잘 됐다고 격찬하고 죽세공으로 발전해 나가는 농민들을 격려하면서 아주 좋은 일이라며 무조건 협력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향토 재건에 애쓰고 힘써 나가는 이 대추리 불락, 봉산면 대추리 빈농 불락을 보고 박정희 의장은 전기를 가설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불락민들의 재건 의욕을 북돋아 줬다고 했습니다. 남원 효기리를 방문했습니다. 남원 효기리는 이제 1961년 7월에 이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재해를 입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을 덮침으로 110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전북 남원군 효기리를 방문한 박정희 의장은 복구 대회 가능 불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고 불안민들의 경생을 위한 자립청신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곳에서 앞으로 양장과 축산물의 부업을 장려하고 또한 영구적인 자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작물인 특작물인 박하, 피마자, 여변초, 생엽 등을 장려하면 이 쌀보다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려했습니다. 다음은 2월 18일 여수를 시찰했습니다. 2월 18일 오후에 여수를 시찰하는 동안 박정희 의장은 외딴섬 가장도에서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딸을 육지학교 여수 남초등학교에 보내 졸업시킨 뱃사공 박승희 엄마를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선물까지 박승희 엄마에게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여수 세관을 시찰한 박정희 의장은 밀수품을 막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강력히 말하면서 만약에 밀수선을 발견하고 추격이 불가능하면 발포해서 침몰시켜라. 지상 아제트도 철저히 섬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어업인들은 앞으로 어업 조합을 통해 장기 융자를 받도록 할 것이며 어민을 착취하는 어업조합자가 모조리 엄벌해서 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삼천포를 방문했고 이제 삼천포에서도 어업자금 융자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2월 19일엔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남강댐 공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서둘러 완성할 것을 지시하며 진주는 소비 도시인 만큼 도시 산업과 농촌 산업이 아울러 육성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농정책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촉성로와 논계사당을 비롯해서 농과대학, 농기구, 공장, 대동공업 등을 시찰하고 논계사당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시찰을 강행하던 중 대구 방문 계획을 바꾸어서 잠시 사천 사주리를 시찰했습니다. 사천 사주리의 이장으로부터 전락농가 구호대책과 양돈 정산계획 및 안매끼 기계 보급에 관한 즉석 브리핑을 듣고 대단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매끼는 이 보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의장은 모두가 한데 뭉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촌이 부흥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흙 묻은 불황민들의 손을 잡고 한층 더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천 비행장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여기서 국민이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적극 협력해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오후 박정희 의장은 자신의 고향인 대구 영천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울산 공업시설 육성을 위해 수리시설과 조림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영천군 내 부락을 시찰하고 현재 정부는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9일 동안의 지방 형성과 농촌 실태를 조사하고 21일 귀경했습니다. 다음날 22일에는 긴급 지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시찰 결과에서 파악한 시정 정책으로서 지방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전랑농가의 항구 대책과 농업협동조합의 육성 정책, 특용 작물 재배의 장려와 영농 자금 융자의 간소화, 의욕적인 농민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뒷받침을 해줄 것을 농촌 기술 체계 이론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시찰 결과로 제시된 새로운 방침으로 앞으로 정부 시청에 강력히 반영되어 지방 농민의 향상을 위해서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1962년 6월 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민정시찰을 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민정시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민정시찰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왕도 뭐 이승만도 장면도 윤보선도 농촌을 직접 시찰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뭐 이러한 시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